전라남도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했는데요. 현재 5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3곳을 더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전라남도 유광식 출산지원팀장과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도청 출산지원팀장 유광식입니다. 네, 전남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총 5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하셨던 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네, 공공산후조리원은 2015년 광역시도 중에 전국 최초로 시작해서 민선 7기와 8기에 이르기까지 전라남도 저출산 극복과 열악한 우리 도의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우리 도내 거점별로 현재 총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처음 시작할 때는 민간산후조리원과 비교해서 반신반의한 반응이 있었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의 만족도가 지금 매우 높은 그런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8년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때 만족도가 한 93%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높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총 2,800명입니다. 이 중 2020년 이용자는 382명이며 2021년도에는 이용자가 9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략 3배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드 코로나 시대임을 감안할 때에도 우리 도민들로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 같은데요. 이용자들에게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은 2주간에 이용하게 되는데요. 2주간 이용료는 보통 154만 원 정도, 이는 도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평균 한 201만 원 정도인데요. 이 중에 취약계층이나 둘째 아이 이상 가정들은 46만 원만 납부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대략 108만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매년 개소당 전담인력, 즉 간호사, 간호조무사, 미화조리세탁인력 등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비, 그리고 기능 보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은 요금 감면 혜택과 또 산후 마사지 방법과 유식 만들기 교육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취약계층과 셋째 아 이상 출산 산모 등 이 대상에 해당되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이 앞으로 3곳 더 설치가 될 텐데 관련 계획도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공정한 선정 절차를 거쳐서 도내 거점별로 지방 소멸 대응기금 중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총 3개소를 추가로 설치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민들께서 도내 전 지역을 30분 이내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여 지금보다 쾌적한 출산 후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대해서 전라남도 유광식 출산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